맞기 전에 손목 힘을 정확하게 짧고 굵게 써야 되는데 스윙이 길어지다 보면은 쌩봉이 밀려요. 이렇게. 네. 그 발도 같이 공 왔을 때 같이 발 박자도 맞춰주셔야 네, 멀리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레슨하시다가 네. 회원분들 잘못된 자세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세 어떤 자세가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보기 싫다, 보기 싫은 자세. 안 된다. 네. 팔이 이거 발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네, 팔도 크고 박자도 발에 이것만 나가야 되는데 왼발 갔다가 오른발 나가고. 네. 팔 힘도 팔 전체로 치다 보니까 힘 세신 분도 만약에 멀리는 나갈 수 있는데 계속 치다 보면은 팔에 이제 무리가 가요. 네. 대각이요? 대각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네. 대각은 또 거리가 머니까 네. 잘 보내려면 더 요령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혹시 대각 공이 왔을 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돌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간이 나오도록 몸이 옆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로가 아니라 옆쪽으로. 좋은 레슨 보여주셨는데 네.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팔 힘보다 손목 힘이 제일 중요해요. 발 박자랑